자, 여기도 예쁠 걸 그랬어요. 형용사의 대표적인 쓸수 있어요? 안 됩니다. 형용사는 후회할 때 쓰는 쓸 때는 쓰지 않아요. 동사에만 쓸수 있어요. 그리고 으 또는 니을만 들어가도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가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을이 밑으로 들어가죠. 갈걸 그랬어요. 이렇게 이런 활용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예요. 잘 모르면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네, 자, 그러면 표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짧은 치마. 치마가 짧아요. 보통 미니 스커트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면 짧은 치마가 불편해요. 예, 뭐 여자들 미니 스커트 입으면 뭐 예뻐 보이고 시원하고 좋지만, 예, 그 입은 사람은 불편하기도 해요. 어때? 언제? 계단 올라갈 때, 아니면 앉을 때 불편하죠?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. 예, 불편해요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좀 더, 바지를 입었으면 편했을 것을. 그죠?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. 바지 입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. 뭔가 불편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. 그죠? 미니스커트, 짧은 치마. 그렇죠?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 남자면 좋은가요?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짧은 치마. 그 다음,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, 아우, 또 배고파요. 오, 이럴 때 있죠. 금방 먹었는데 또 뭔가 먹고 싶어요. 또 배고파요. 점심을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. 아, 아까 조금 먹었나 봐요. 그래서 점심을 더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많이 먹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죠. 그래서 그랬으면 안 배고팠을 것을, 배고프지 않았을 것을. 그렇죠? 그럴 때, 아, 좀더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. 이렇게. 보통은 우리가 뭐 뷔페 식당이라고 얘기하죠. 많이 있는 거예요. 많이 가져다 먹을 때 조금 먹고 나오면 나중에 아, 그거 더 많이 먹을 걸 후회할 때 있죠.